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새벽 기도 후에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청계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기 전 항상 일기예보를 보는데요. 다음날 비가 온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내일은 운동을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와는 달리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으로 달려가죠.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빗줄기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려옵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내려가야 될까? 계속 올라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왕 온 거 아깝지 않냐? 그냥 비 맞더라도 올라가자. 그렇게 발걸음을 오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제가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예상했던 비들이 그때부터 내리죠. 항상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제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비 오지 않은 날 산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차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작은 깨달음을 그 산행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하나하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총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2절.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매우 짧은 시이죠. 네 구절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여기는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의 눈이 나오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종의 눈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나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1절에는 다른 단어지만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향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2절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바라보다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바란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가 주인의 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이 나오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여기서 주인의 손이란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권한과 주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노예에게, 종에게 삶을 줄 수도 있고 죽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줄 수도 있고
매질이나 형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편의 저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매우 심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와 조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와 조롱이 그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넘쳐날 정도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으로부터 상이 내려질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바라본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의 특징은 반복이 많다는 것이죠.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내면의 갈망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수집자가 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넣어둔 것일까요? 이 시를 부르며 올라갈 때 어떤 내면의 움직임이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이 이 시를 기록한 저자처럼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베풀어지기를 구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예배자들처럼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고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바라보며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갈망하며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 저의 예배 생활을 되돌아보면 항상 반성이 많이 됩니다. 시편의 저자와 달리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예배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회상해보면 불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과 번민과 감정적인 소용돌이로 시간을 채우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뱉어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축도가 끝나기 전에 총알처럼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기 위하여 황급히 예배당을 빠져나오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루어야 하는 의무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나는 다 하였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저희는 예배에 많은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고 그것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다 치루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를 기록한 이 저자처럼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고 또 바라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 집요함과 끈질김으로 씨름하는 약복 강가의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물러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제가 대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New Grace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까지는 예배당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30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고 번잡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미 예배의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분 정도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옥토가리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분주한 마음으로 올 때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파수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을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로 준비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운 예배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고 또 향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구하고 또 구하여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은혜로운 백성들, 축복받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